안녕하세요. 선수리 시절 인터뷰하는 전지적 이외 시점. 서머 시즌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디아이스 챌린저스에서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세트 송경진입니다. 오늘 전지적 이군 시점 시즌2 두 번째 주인공은 저희 새로운 탑 프로그 이민혜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 한번. 저는 TRX 챌린저스에서 탑을 맡고 있는 프로그 이민혜입니다. 왜 아이디를 프로그를 짓게 된 이유가 있나요? 어릴 때부터 눈이 커서 개구리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 그걸 따와서 프로그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. 본인은 혹시 어떤 유형의 탑라이너인지 소개해 주시자면? 저는 약간 팀을 도와주는 탑라이너인 것 같아요. 희생적인? 네, 희생적인 탑라이너. 이번 시즌에 컬업되어서 2군 데뷔를 하게 되는데 혹시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. 솔직히 기분은 좋은데 2군이라는 챌린저스 리그에서 제가 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좀 많이 되긴 했었어요. 1주차 오프라인 경기를 한번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? 첫 경기라서 긴장했는데 형들이 잘할 수 있다고 해줘가지고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첫 주차에 2승을 거뒀는데 혹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? 열심히 해서 계속 승리로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.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 연습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. 그냥 요즘 메타에 맞는 탑 챔프들 많이 연습했고 팀 합 위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서머 시즌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? 솔직히 말하면 CL 1등 탑을 먹는 건데 그건 솔직히 힘들 것 같아서 CL 최상위권 탑만 먹어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농신전을 앞두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긴장은 안 되고 요즘 저희가 스크림 성적이 최근에 잘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만 유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프로 선수와 자신 챔피언 하나 둘 셋 크산테.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?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 해볼 테니까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